제가 이렇게 뭐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.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대선이 끝났잖아요. 대선이 끝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차라리 이재명 뽑을 걸. 뭐 그럴 수 있죠. 네,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한다.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봤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었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? 신점으로 봤을 때. 사실은 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생각이거든. 왜? 윤 대통령님하고 지금 이재명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틀리잖아요. 그쵸? 그쵸.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는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또 이재명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재명이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게 똑같이 나올 것 같아. 근데,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. 그러면 아마 끝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. 끝이 아무래도 좀안 좋게 끝나지 않을까. 그렇게 보여져요. 뭐 대통령 말기에 예. 대통령도 그렇고, 일단 어떻게 보면은, 인간이잖아요. 네. 인간으로서도 이제 좀 끝이 안 좋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, 대통령이 안 되거나, 지금 대통령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더 득이 될 수도 있는. 저는 그렇게 봐요. 뭐 대통령이 안 됐다 그래서 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길을 가서 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차라리 평탄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.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안 좋은 거는 맞아요. 어차피 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냥 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, 나온다는 그렇죠. 거죠. 예. 점으로 봤을 때예요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